전쟁을 시작했고요. 영나라. 하이. 6시. 주방화재 조선. 9시에요. 조선과 명나라. 매번 전조 비빔밥이고요. 본진 위치가 많이 특이하네요. 보통 여따 짓던데. 그리고 세 번째 진영, 본연가는 조선, 주방화재. 마찬가지로 세 번째 본연가는 하이. 자원에 엄청나게 가깝게 붙여놓고 지었죠. 보통 여따가 시작하나 싶던데. 나는 전반적으로 세 본연 빌드가 기본적이죠. 전잘 모르겠지만. 찾으셨나요? 자원 채집하고 있는 두 분이시고요. 그래서 명나라 네 번째 분이요. 아직 조선은 추가 화물 없습니다. 찾으셨나요? 이것만 계속 보고 있고요. 말씀하세요. 이거는 시장? 아니, 뭐, 나무랭캐라고 그러면서 병구석 올리고 있고요. 반면에 조선은 아직 훈련소가 없어요. 훈련소 테크가 좀 약간 늦고 지금 올라가네. 지금 올라가네요. 병구석 하나 더. 그러면서 본영 하나 더 추가. 명나라 특징은 일꾼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많아서 많이 뽑을 수밖에 없어요. 이 게임은 일꾼을 많이 붙여서 빨리 캐야 되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일꾼이 많이 중요합니다. 어느 게임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 훈련소. 그래서 시장 가운데다 하나 건설해주고 있고요. 청경 나온 데 아직 정찰은 아직 안 가고 있고, 찾으셨나요? 조선은, 네, 마찬가지로 중앙에 시장 방앗간 하고, 나무 쪽에도 하나 더 있네요. 정찰.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요. 이건 아마 위쪽으로 가겠죠? 이건 아마 옆으로 갈 테고. 그러면서 아직 소방차는 등용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고 있고 병구성만 계속 올려줍니다. 병구성하고 등용만. 그리고 정찰 안 가면 아직 자원 가치업은 안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조선은 자원 가치업을 하고 있어요. 조선은 테크가 올리 복장 빌드에서 뭐 폭포를 추가하는 그런 빌드 같고요. 변기 창고 아직 허조는 등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보석만 계속 올려주고 계시네요. 명나라도 이제 자원 가치업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송창 아직 등용 업그레이드 안 하고 있습니다. 관측소 그래서 조선도 지금 정찰을 가고 있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하지만 밑에 창병은 본진으로 가고 있고요. 훈련동함이랑 방앗간 봉화대 올라갑니다. 사를 생산해주고 있는 주방화재 조선. 반면에 명창병은
만 지금 뽑고 있는 하위병 우승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개병 사원 일꾼 하나 때리고 있는데요. 아니 없네. 한 잡힐 것 같은데. 아, 잡혔고. 어 이거 먹으면 좋은데. 같이 가시네요. 병사병 창병이 조선 창병을 쫓고 있지만 어 죽을 것 같은데. 살아서 갑니다. 그래서 대장간까지 소음창은 아직 모두 보이지 않고 있고 명나라도 정찰이 완료됐어요. 이거 목장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직 포주는 보이지 않고 있고 이거는 저를 여기다 건설하시네요. 자리가 없어서 제철장 네, 조선창병이 장렬하게 연사를 했고요. 총포를 업그레이드 안하고 그냥 창공만 사원 3개 뭐 군사용구까지 성무창 이제 등용 업그레이드 합니다. 시간 한 6, 7분 때. 이거 허준도 지금 나왔어요. 이거 동의보감 업그레이드까지. 그리고 명나라 빠른 멀티 조선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명창방이어서 조선 일꾼을 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반응은 없습니다. 하나 잡혔고 이것도 마저 잡힐 것 같고요. 그래서 명나라는 벌써 스타팅 멀티 가져가려고 1군 보내고 있어요. 그런 사이 명나라는 전비가 1500까지 다 찼고 조선은 1000 근데 이쪽은 허준이 있어요. 뭐 소무창고 나올 것 같은데 고맙소 까지 승차 50% 그러면서 명왕은 중앙으로 진출합니다. 이제 조선은 김덕령하고 이순신 허준까지 조선 탑까지 바로 테크를 바로바로 올려버렸어요. 먼저 제철사라도 이번 패치 들어서 압사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이속 빠르고 사거리도 있고 공중까지 압사 히드라를 본 듯한. 여기는 명창병 일단 잡혔네요. 말씀하세요. 우선 통창 명나라는 추가됐고요. 진린까지 나옵니다. 진린 같은 경우는 명 등갑총병 그쪽에게만 데미지 증가 버프를 줘가지고 창병한테는 별 쓸모 없지만 일단 장수가 카운 인구수를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수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잘 컨트롤 하셔야 되고. 하지만 명나라는 지금 이게 창고가 없어요? 하지만 물량 하나는 작살이 안 나고 지금 공격 들어갔죠? 창병으로만 지금 있고 조선은 갑사 위주의 그런 병력인데 무시나도 명나라의 포박술입니다. 포박술이 말 그대로 포박을 걸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요. 또 갑사 딜 빼주고 있고요. 어, 이순신이 앞장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와 어디가 장수를 잃고 장수 컨트롤로 이순신 빼고 있고 명나라도 병력을 갈무리해서 일단 뒤로 뺍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기 있습니다. 조선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명나라는 요새 전비가 2200이 됐어요. 지금 10분대. 그러면서 딱 공격을 가는데요. 아, 드리는 것도 아닌가? 다시 빼나요? 일단은 한 번 더 참는 명나라. 조승은 뒤로 빼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여성까지 추가되고 슬슬 등갑총병 추가됩니다. 명나라는 주로 보병 유닛하고 불량기포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중앙을 점거하고 있는 명나라. 여기 있습니다. 상병이고. 그래서 지금 명나라는 그럼 화차 추가됐어요. 명나라는 지금 멀티가 죽은 나라 있어서 자를 불렀나요? 전비가 빠르게 채할 수 있는 그 자원을 못 같이 됩니다. 일단 너무 천경 달라 좋은데요. 조선도 이제 제철장이 슬슬 늘어나고 화차까지 보유가 됐다면은 뚫리진 않아요. 뭔지 아 그러면서 명나라 추가 병력 갑니다. 등갑총병이 물에 뜰 수 있어요. 아직 물 헤엄치는 도중에는 공격받으면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멀티를 치러 가기 위한 등갑총병 물을 건너서 가고 있고 아 이거 좀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물 한번 질리고 그러면서 등갑총병이 지금 능력을 하고 이쪽에도 지금 여기 어글 끄는 사이에 물을 건너고 있죠. 대기하고 있는 등갑총병. 등갑총병이 지키고 있긴 한데 여성으로 하면서 마피됐고요. 오히려 김경량이 지금 1점 하나 가면서 전사일량이 교전 있는데요. 창병을 일단 중앙에서 쌓은 업을 넣으면서 걸어주고 그 후에 등갑총병으로 지금 후밀 노리겠다는 그런 전략이신 것 같은데 지금 병력이 갈렸죠. 지금 조선 갑사들로 중앙 진출하고요. 아직 조선은 후속군이 많이 없어요. 그 움직이는 등갑총병이고 총병을 너무 대주는 그런 답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등갑총병 승격하면서 승리사 지금 화차가 됐죠? 2개나 있어요. 특정상 등갑총병이 불에 나있죠. 여기 아직 정리가 안된 그런 상황. 여성은 2레벨에 딸피가 돼서 지금 도망가고 있고요. 지금 상성상 갑사가 2티어라서 원거리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상병 상대는 많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진출하는 조사의 병력들 얼마나 나왔어요? 얼마나 지뢰를 깔 수 있죠? 안전자는 안 보이긴 하지만 아 이건 이제 전사? 근데 지금 갑사랑 화차가 잘 있어 비율이 좀 좋아가지고 이 나라가 공격이 많이 없어요. 크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의 후속 병력을 지금 얻을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지뢰 밟아서 한 무리의 갑사를 죽였고 사령대한 전사 후속까지 후순 살아가고 화차가 지금 있는데 화차가 어디 있죠? 그걸 걷어내려면 명창공이 있어야 되는데 지뢰를 잡은 것 같은데요? 얼굴 도망가고 아 지뢰 밟으면서 조금 죽었고 화차도 조금 후대를 보긴 했지만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통창 호박수를 걸러서 가죠. 화차에 호박수
이렇게 이펙트 끝나서 참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생산되는 병력으로 지금 만들 그런 됐습니다. 여여몬 갖고 있고 송창 차대인데 이어가서 전사해주고 있고 살 피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전쟁가는 많았는데 퍼포류가 좀 추가가 안 됐어요. 간섭 개발하고 있고 여유는 딸핀데요. 장수 하나나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유는 전차 송창 많아 아까운데 아 죽더라도 포박스를 한번 걸고 죽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킬링 아 양 방향에서 지금 합차가 서지키고 있고 성창 전사 이 화차라도 좀 닦거나 드셔야 되거든요. 그런 사이 여기는 지금 결국 밀었어요. 조선 유일한 멀티 찾으셨나요? 일꾼은 조선 일단 일꾼을 중앙에 보내고 있고 일단 러시가 지금 영나라가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생산되는 걸로 중요하죠. 생산되는 걸로 어차피 막았습니다. 이게 지금 후속병력 화차가 많죠? 이렇게도 화차를 피할 수 있는 병력이 없다 보니까 장화차도 약간 위험한 상태예요. 어? 화차 하나 둘씩 끊어지고 있고요. 화차는 지금 장수만 늘어주고 있습니다. 뒤에 화차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 사이에 지금 조선의 일꾼이 중앙에다 화포만을 지으면서 중앙 먹을 생 먹을 하고 있고 아 결국은 어쩔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차가 너무 많아서 나라 많고 그렇네요. 어, 우리저리 피하고 있는 홍차 박스를 보스 날리고 도망가야죠. 그렇죠. 걸렸습니다. 그런 사이 좀 꽤 많이 보인 대적 충격하고 주유스터들 붙어주면서 화차 다 끊어 먹을 그런 없죠? 그런 사이 지금 중앙에 막루가 좀 많이 막혀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 병력까지 중앙 쪽으로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청장이 정진에 지킨 거 와봤고요. 이렇게 되면은 화차는 다 잡혔지만 중앙을 지금 적당히 쳐들어가기 부담스럽긴 해요. 먼저 천명 다 잡혔고 죽었던 장수들은 다시 보완했고요. 아 대장군포 여기서 이 패치에서는 대장군포가 영웅으로 돼가지고 여기서 나온 능력으로 지금 중앙 쳐들어오고요. 뒤에 화차도 있고요. 누가 꽤 많고 병력도 좀 중요한 주관이 무엇보다 우리나라 병력이 많이 부족해서 이거 놀고 있네. 국가는 중앙에 탈환하기에 힘이 부족한 우리나라입니다. 추가 병력 도착하고 있고요. 이제 체제를 명창병에서 병 등장 충격으로 완전 바꾸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화풀이가 없다는 거. 그러면서 스타팅 멀티 아 근데 곽재호가 따라 붙었어요. 제우가 명나라의 스타팅 마티를 지금 단신으로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일꾼이 공격력이 없다 보니까 흑내격 흑내격하고 불까지 지르면서 건물까지 여기는 당연히 다 먹었고요. 섞어 주가 됐습니다. 중앙에 진출했던 그분들은 그걸 나눠서 이쪽에 탈환은 부족인 것 같고요. 이 여성 깔피네요. 일단 위에 막루가 좀 많이 남아있고 무엇보다 셋이가 곽재우 하나한테 지금 다 털려가지고 이거 좋은 경험치죠? 아 지금 화차가 많아요. 이렇게 기공식도 날리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홍차? 아, 홍차? 아, 이거 잡힐 것 같은데? 컨트롤? 도망가는 소음상이고. 어디로 갈까? 저 명나라 발석법 오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명나라가 돈이 많아서 반면에 조선은 지금 나무가 많이 딸리네요. 비행체 제작소. 여기 돌고 있는 등갑중병. 일단 불은 질러놓고 자원 채집을 방해하고 있는 선에서 만족합니다. 명나라 이러면 사실 합창 터졌고요. 이어서 반피 채우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곽재훈은 일단 여기 멀티 야왔다가 막루가 많아서 넘어가는 그냥 지키고 와, 다시 중앙에서 다시 조정을 붙는데 적사들도 화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수진 전사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허준은 잡혔고 중앙 다시 탈환하기 직전이고요. 아, 이어서 총창 사례를 그래서 이순신 막다총수 잡았고 갑사들도 정리가 됐습니다. 다시 불지르나요? 4분의 2에서 어, 그러면서 이거 지금 명창병? 아니 등가총병? 조선 본진을 찔러갔는데 화차가 좀 많죠? 때마침 생각나는 화차가 있어가지고 쉽게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은 그냥 계속 중앙으로 보내긴 하는데 분명히 갈무리가 안 되는데 무협화가 안 되는 데 아, 뒤에서 저거 따라 붙으면서 하지만 공학선 돌리고 사업하는데 맞추면서 아, 이제 전사 통창 하는 데서 그래서 사업을 주지만 하나 다 채우고 계속 아, 하지만 귀신이 계속해서 한 명 다섯 전사 지금 이어송하고 이어 여려문하고 이어서 용창 용 3개 남았는데 일단 뒤로 빼주고 있어요. 그런 사이 명나라도 공격을 많이 소모시켜서 약간 안전 상황이 됐고요. 갑사가 이제 막타 채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 명창 등가중병 대기하고 있는데 일단 죽었어요. 명령만 내리. 여여문은 위로 갔는데 아 이거 잡힐 것 같고 아직까지 중앙이 누구 건지 헷갈림이 안 난 상태에서 난전이고요. 이번에 역으로 화차가 지금 명나라 진영으로 가네요. 호의도 없이 그냥 어우 용감하게 가시네. 그러면서 화차를 화차랑 갑사 계속 보내고 있는 중앙아재 조선 조선 본영 건너 중이고요. 발석과 다섯 기 어 등갑충은 많아요. 화차들은 일단 섬에서 대기 중. 전체적으로 명나라가 자원이 참 많습니다. 조선은 이제 반대로 쌀이 부족해요. 저 합차 아, 앞에서 대신 맞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합차 쉽게 놓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에 일하고 있는 조선 일꾼들 공격하고 있고요. 할 수 없이 조선은 병력을 빼고 있습니다. 확실히 명나라가 자원도 많고 인프라가 많으니까 병력이 빨리빨리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등갑 중에 한 부대 대기 중에 있고요.
준비됐습니다. 차 하나도 싣고 다 돈이거든요. 지금 조선이 돈이 없는데 화차라도 많이 살려야 이전에 발판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발석과 하나 잡아줬고, 결국은 조선 본영 터졌습니다. 저 아직 먹고 있지 않는 중앙 멀티고요. 준비됐습니다. 명나라도 지금 추가 멀티가 없어가지고 지금 나무 파먹고 살고 있거든요. 조선 한번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드리게 되는데요. 병력이 너무 커져 있어서 차의 사정거리를 잡고 있고요. 뒤에 주사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될 수 있고 뒤에 발사권도 좀 걸고 있어요. 명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명나라도 쌀 자원이 거의 다 바닥이 났죠. 아직 방금 없으신데요. 섬에 있던 화차 4개는 다시 명나라 진영으로 출발했습니다. 아, 여기 지금 이어성 컨트롤 보셨네요. 일단 이어성이 여기 있던 제철장들 지금 연옥수로 다 날리기를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화차의 오리 사격을 못한 건데 유화가 된 지지 하인이 승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